안녕하세요. 저는 32살이고요. 토목공학을 전공했습니다. 그래서 토목공학을 전공하고 관련 직종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위험물기능장은 생소했습니다. 그래서 좀 더 깊게 배우고 싶어서 배우락 강의를 신청하게 되었고 강의를 통해서 한 방에 취득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그 자신감 얻은 걸로요. 지금 좀 더 높은 목표를 탐색 중에 있습니다. 저는 기술직렬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술수당을 받고 있습니다. 기술수당을 받고 있는데 이제 토목기사로는 5만원 정도 받고 있는데 위험물기능장을 취득하면 한 3만원 정도 더 받기 때문에 확실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. 필기는 CBT 시험으로 바뀌고부터 되게 쉬워졌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 없이 좀 고득점으로 합격할 수 있었고요. 대신 실기가 되게 어려워졌습니다. 실기는 관연도도 꼼꼼히 살펴봐야 되고요. 강의 중간중간에 이렇게 중요하다고 체크해주신 부분 까먹지 않고 잘 정리해 두신다면은 시험에서도 고득점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. 저는 그 배우락 교수님께 질문이라는 탭이 하나 있는데요. 그 코너를 되게 잘 이용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비정동자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께 질문이라는 코너를 저녁에 올리고요. 다음날 아침이나 점심쯤 되면 교수님이 한 적어도 12시간 이내는 바로 답변을 해줬습니다. 그래서 궁금증이 있었으면 그렇게 바로바로 해소할 수 있었고요. 지금 강의를 듣게 된다면 엄청 큰 도움이 될 겁니다. 그 코너 많이 이용해서요. 꼭 합격의 길로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. 저는 강의를 듣고요. 그 강의에 대해서 꼭 마인드맵 어플로 정리를 했습니다. 지금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. 마인드맵 어플로 정리해서 바로 연상될 수 있게 기억해내기도 쉽고요. 또 정리하면서 한 번 더 되뇌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요.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안 보고 적을 수 있을 만큼 엄청 많이 적었어요. 이렇게 제가 실기 준비하면서 모은 자료 뭐 작성한 건데요. 나중에는 안 보고 적을 수 있을 만큼 좀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여성훈 교수님이 중요하다고 체크해 주신 부분만 외워도요 시험에 고득점으로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. 저는 강의 중간중간에 이렇게 저희한테 힘이 되어주는 말을 많이 해줘서 되게 좋았고요. 교수님께 질문이라는 코너 아까 얘기했다시피 거기에서도 질문을 하면 제 불안한 심정을 기치하셨는지 되게 힘이 되어주는 말을 많이 해줬습니다.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. 좀 다른 강의와 좀 차별점이 꼽으라면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. 그래서 바로바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. 네, 저는 비전공자였기 때문에 조금 더 남들보다 뒤처진다는 생각에 독하게 한 것 같습니다. 필기도 3주, 실기도 한 3주 한 달 뭐 이 정도 했는데요. 그 중간에 휴가가 껴가지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지 더 열심히 했습니다. 뭐 핸드폰 같은 것도 공부할 때는 꺼놓고 하고요. 비전공자였기 때문에 그 배우락 강의를 진짜 꼼꼼히 봤어요.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보게 된다면은 충분히 고득점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. 그래서 비전공자에게는 배우락 강의는 되게 필수라고 생각됩니다. 그래서 꼭 수강하시고요. 합격하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여러분 모두 화이팅! 화이팅!